출발하십시오 멘트가 들리면요 시동 거시고 그 다음에 주차 브레이크 해제하시고 그 다음에 좌측 깜빡이 켜시고요 그리고 기어 넣으시고 왼쪽 오른쪽 안전 확인하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출입구 나가기 전에 깜빡이 껐다가 2초 뒤에 다시 킵니다. 정상입니다. 네. 그리고 왼쪽 1차로로 진행합니다.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자, 신호 걸렸으니까 앞에 정지하고요. 네, A코스는 네. 네, 지금처럼 출입문에서 나오셔가지고 신갈역 사거리 우회전 구갈지교대에서 유턴 그 다음에 신갈역 사거리에서 우회전 기영역 사거리에서 우회전 좌회전 강남대 지하철도 진입해서 어정상거리 좌회전 어정역 사거리에서 네, 유턴해서 버스정류장 앞에서 끝내는 코스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여기 교차로 통과하면서 바로 우측으로 진로 변경해야 되니까 네, 출발하면서 이 횡단보도 지나면 우측 깜빡이를 먼저 켜실게요. 30m를 진행해서 진로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중립 넣는 거 까먹지 마시고요. 발은 브레이크 잘 밟고 계시고요. 브레이크 떼면 감점 먹습니다. 자 이어놓고 브레이크 떼고 이제 엑셀 가죠. 자 교차로 중간 쪽면 가면 자 우측 깜빡이를 미리 킵니다. 이때 핸들 꺾다가 깜빡이 안 꺼지기 조심하십시오. 네, 들어오시고 이 정도면 다시 켜시고 네, 꺼지면 다시 켜십니다. 우측 안전 확인하고 네, 점선 5개 지나서 진로 변경. 약 300m 앞. 그리고 깜빡이 껐다가 다시 우측 깜빡이 켜고 자 차선 5개 이상 가시고 오른쪽 안전 확인하고 진로 변경. 깜빡이 껐다가 다시 켜고 약 150m 앞 우회전입니다. 자 오른쪽 안전하게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진로 변경. 자 이때 깜빡이를 껐다가 바로 다시 켜야 됩니다. 바로 켜십시오. 우회전입니다. 자 앞에 전방에 차량 신호가 적신호면 정지를 해야 됩니다. 항상 앞차가 간다고 같이 따라가시면 실격되니까 꼭 정지하시고 자 이때도 10초 이상 대기니까 중립 넣으시고 예. 그리고 시험 중에 뒤에서 빵빵 하더라도 신경 쓰지 마십시오.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합격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람이 없으면 우회전은 가능하지만 잘못하다 뛰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실격되니까 그냥 예, 신호등이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불 바뀔 때까지 그냥 기다리십시오. 여러분들 가지 마십시오. 자 앞에 차 가고 가죠. 간다고 그냥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무지개 한번 다시 정지를 하셔야 돼요. 네, 이렇게 앞차처럼요. 네. 그리고 또 앞차 가죠. 그럼 저도 또 한번 정지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되고 한번 스탑. 좌우 안전 확인하고 출발. 그 다음에 횡단보도 앞에 사람이 서 있죠, 그죠? 그러면 앞에서 정지하고 자 횡단보도 초록불 바뀌었네요. 자 초록불 다 바뀔 때까지 기다려도 되지만 사람이 좌우 확인해서 확실히 사람이 없으면 가도 됩니다. 하지만 뛰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실격됩니다. 자 기다리시고요. 완전히 보도로 올라간 거 확인하고 이제 기어놓고 좌우 확인하고 한 번 더 확인하고 출발. 약 300m 앞. 다시 좌측 깜빡입니다. 차선 하나 둘 셋 넷 다섯 왼쪽 안전 확인하고 진로 변경. 여기가 구갈 지교대입니다. 깜빡이 끄시고 다시 바로 깜빡이 켜십시오. 거리가 짧습니다. 약 150m 앞 유턴입니다. 자 브레이크 발 안지고 왼쪽 안전 확인하고 혹시 오토바이가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유턴입니다. 자, 여기 들어오면 깜빡이 껐다가 다시 켜야 돼요. 껐다가 다시 킵니다. 네, 앞에 정지. 자, 여기는 좌회전 시도는 보행 신호 시에 유턴입니다. 그래서 돌 때 이 차가 돌기 전에 도시면 실격되니까 이 차가 돌고 나서 따라 도셔야 돼요. 이 차가 도는 사이에 저는 앞에까지 가서 돕니다. 꼭 점선에서 도셔야 되고요. 자 좌회전 들어왔죠. 자 계속 빵에도 신경 쓰지 마십시오. 네, 이어놓고 앞에 천천히 앞으로 와서 자 도는 거 보고 왼쪽으로 돕니다. 자 오른쪽 끝 차로로 진행하시고요. 풀자마자 바로 좌측 깜빡이 자, 그리고 이제 왼쪽 안전 확인하고 진로변경 이때 차 오면 멈추고 중립 넣고 기다리셔도 됩니다. 자 이제 깜빡이 꺼주시고 자 150m 좌회전 듣고 깜빡이 다시 킵니다. 자 브레이크 발 안지고 오른쪽 안전 확인하시고 진로변경 깜빡이 껐다가 다시 킵니다. 자, 앞에 차량 신호는 진행 신호니까 가도 되지만 저 앞에 횡단보도 앞에서 멈춰야 됩니다. 자,
어때? 10초 걸릴 것 같으면 중립. 예. 다시 기어놓고. 자, 이 차는 가도 되는데 안 가네요. 신호가 바뀌어버렸네요. 정신 지났으니까 멈출 필요 없고요. 자, 돌면서 왼쪽에 좌회전 오는 차 주의하면서 오른쪽 끝으로 안전하게 들어갑니다. 다시 좌측간 뺏겨야 되겠죠. 불법 주차하실 때는 30m 안 지켜도 됩니다. 진로 변경 하실게요. 진로 변경하고 자, 다 들어오면은 깜빡이 끄셔야 돼요. 다 들어오면 늦게 끄셔도 됩니다. 끄고 다시 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왼쪽 보고 진로 변경. 자, 아직 끄지 말고요. 완전히 영덕이 들어오고 3초 뒤에 끄십시오. 끄고 다시 좌측 깜빡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왼쪽 보고 진로 변경. 이때 핸들 조작 잘못해서 깜빡이 꺼지면 감점 먹습니다. 깜빡이 끄고 다시 좌측 깜빡이 1차로까지 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왼쪽 보고 진로 변경. 자, 다 들어오면 이제 깜빡이 끕니다. 자, 여기는 용인면허 시험장은 도로중립 코스 다 50km 구간이니까 61km의 실격대기가 61km로 안 넘도록 조심하십시오. 자, 밑에 화살표 잘 보시고요. 만약에 내가 들어왔는데 여기가 화살표가 직진이 안 되면 다시 오른쪽 옮기셔야 돼요. 예, 감점을 각오하더라도 안전하게 옮기셔야 됩니다. 자, 앞차와 안전거리 충분히 30m 이상 띄우시고요. 약 300m 앞. 브레이크는 부드럽게 쓰시고 핸들은 가볍게 힘주지 말고 가볍게 잡으시고 기억력 사거리에서 좌회전할 건데 1차로에서 좌회전하는 게 예,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옮길 거니까 깜빡이를 여기 신호등 지나면서 그리고 정 지나면서 바로 지나면서 좌측 깜빡이 미리 킵니다. 그래서 자, 미리 키시고 앞에 좌회전 들어와 있네요. 자, 미리 키고 이때 왼쪽 안전 확인 하셔야 됩니다. 왼쪽 안전 확인하고 이때 오토바이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전 확인하시고 진로 변경. 그럼 여기서 당연히 깜빡이 껐다 다시 켜야 되겠죠. 키시고 핸들 교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손을 교차하지 말고 이렇게 크로스밤만 쓰시고 손은 이렇게 원위치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들어옵니다. 네, 복원력은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안전하게만 쓰시면 네. 이제 쭉 직진합니다. 어정상거리까지 직진. 자, 앞차하고 안전거리 신호등도 체크하시면서 자세한 감점 항목들은 제가 영상 따로 채점기 관련돼서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영상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신호 바뀌었고 앞에 차 몇 대 없으니까 뭐 중립 늘 필요 없겠죠, 그죠? 네, 브레이크 떼고 천천히 항상 앞차고 속도 느리게 갈 때도 앞차 뒷바퀴 보이게 진행하십시오. 약 500m 앞 지하차도 진입입니다. 시험은 느긋하게 보셔야 됩니다. 느긋하게 급하시면 떨어집니다. 느긋하게 제가 발 쓰는 것도 잘 보시고요. 약 300m 앞 지하차도 진입입니다. 이때 방금 화살표 보이죠? 이 화살표 보고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우린 지하차도로 진입합니다. 그래, 지하차도 여기 구간에서 이제 지시속도 구간인데 뭐 지시속도 구간은 여기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감독관이 누르는 곳에서 나오는 건데 보통 여기가 차가 없기 때문에 나올 수 있습니다. 약 150m 앞 지하차도 진입입니다. 여기서 제한속도 여기서 4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멘트가 나오면 지금 46km죠? 이 속도를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속도 유지를 못하시면 감점되겠죠? 15초 중에서 5초만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4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마찬가지 50km 구간이기 때문에 61만 안 넘으시면 됩니다. 61만 어정상거리에서 좌회전할 건데 1차로에서 좌회전하는 게 유리한데 혹시라도 진로변경을 잘 못하겠다 싶으면 2차로에서 좌회전하셔도 됩니다. 대신 진로변경 두 번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자 300m 좌회전 여기 진로변경 미리 할 거니까 깜빡이 미리 켜주시고요. 그래야 충분히 30m를 갈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왼쪽 안전 확인하고 진로변경
네, 자 그러면 깜빡이 껐다가 다시 킵니다. 그리고 왼쪽 보고 차 있으면 앞에 보시고 다시 보고 앞에 보고 다시 왼쪽 보고 이제 진로 변경. 네. 못 들어오면 2차로도 좌회전 됩니다. 그리고 다 들어오면 깜빡이 껐다 다시 킵니다. 좌회전입니다. 자 멈추면 중립. 자 이제 다 왔습니다. 이제 어정역 사거리에서 유턴하고 버스 정류장까지 들어가면 이제 끝나니까 긴장 늦추지 말고 차분하게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중간에 실격만 안 되시면 합격하니까 계속 영상 잘 따라와 주십시오. 그리고 시험 합격은 70점이니까 감점 하나 일일비 하지 마시고 길을 암기하면 제일 좋고요. 지금 제가 내비를 틀어놨는데 누르지 않았어요. 안내 시작을 영상 찍느라 깜빡했습니다. 길을 잘 아시면 굳이 이거 틀지 말고요. 길을 모르시면 내비 켜고 연습하시면 됩니다. 근데 용인매 시험장 같은 경우 B코스는 내비가 출발 지점이 안 맞아서 자꾸 다르게 안내를 해요. 그래서 B코스 같은 경우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 내비가 자 주황불 들어왔으니까 곧 신호 바뀌겠죠? 예, 기어 넣으시고 브레이크 떼고 천천히 출발. 이때도 핸들 조작 감점 안 먹게 조심하시고요. 자 이렇게 빼줍니다. 깜빡이 조절을 꺼지니까 신경 쓰지 말고요. 자 가다가 이제 왼쪽으로 진로변경 한번 할 겁니다. 저 앞에 왼쪽에 도로가 나오죠? 그럼 깜빡이 미리 켜시고 그래야 30m를 진행하니까. 자 왼쪽 안전 확인하고 진로변경. 점선 보일 때 깜빡이 켜시면 뒷차들이 먼저 들어오니까 예. 이제 깜빡이 끄시고 자 어정역 사거리가 유턴 차로가 좌회전 차로 하나하고 유턴 차로 하나가 두 개의 차로가 있어요. 그래서 길이가 되게 짧아요. 그래서 깜빡이를 껐다 다시 켜고 30m를 가고 들어가려면 너무 어렵습니다. 그때 30m를 지키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껐다 켰다만 잘 해주시고 바로 진로변경 한다 생각하십시오. 안 그러면 거의 실격 먹어요. 예. 뭐 감점 하나를 자꾸 일일비 하면서 저 감점 먹어서 떨어졌어요. 다른 거 감점 안 먹으면 됩니다. 예. 그거 하나 때 감점 먹었다고 브라켓 시키지 않거든요. 근데 감점 하나 뭐 이것 때문에 영상 따라해서 떨어졌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다른 거 잘하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다른 거 잘하시고 감점 먹어야 될 때는 감점 먹고 그러셔야 합격하는 건데 감점 먹지 말아야 할 곳에서 감점 먹고 감점 먹어야 할 곳에서 감점 안 먹으려니까 힘든 거예요. 자 전방 한번 보시고 자 깜빡이 여기 지나면서 바로 킵니다. 미리 여기가 도로가 짧아요. 그래서 왼쪽 들어갔다 껐다 다시 켜야 됩니다. 들어가시고 껐다 다시 켜고 왼쪽 보고 바로 들어갑니다. 감점 먹더라도 원래 감점은 안 주는데 제가 검정원이면 안 줍니다. 근데 혹시나 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예, 거리가 짧아서 유턴을 못해요. 자 중립 넣는 거 까먹지 마시고 요 왼쪽에 버스 정류장 지나서 오른쪽 감독관이 차를 세우십시오 하면 우측 깜빡이 켜고 차를 세우면 됩니다. 자 여기는 좌회전 시 또 보행시장 앞에서 좌회전 차들이 있으면 여기서 돌아도 됩니다. 돌고 나서 내가 돌립니다. 이렇게 차 오는 거 보시고 그리고 우측으로 돌고 자, 우측 깜빡이 켜고 그럼 종료 멘트 듣고 우측 깜빡이 켜시고 멈추고 피 넣고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예, 그 다음에 시동 끄시면 시험이 끝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십시오.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